올스큐브 같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7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니 요새 저희 채널에 오랜만에 언급되는 아티스트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겠어. 다들 오랜만에 이제 좀 새로운 활동들? 좀 활발한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요즘에 진짜 너무 반갑더라고. 하루하루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마다 야 맞아 이 래퍼도 있었지 내가 잊고 있었어 하던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 거야. 자 오랜만에 언급해보는 래퍼는 바로 2P, Southside, 2P입니다. 타이타늄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진짜 오랜만에 찍습니다. 아, 2P를 또 시작으로 이렇게 또 보게 되네요. 2P가 이번에 밀리와 협업한 뮤직비디오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요즘 뭐 밀리는 거의 뭐 어떤 음악의 흥행을 좌우하는 치트키 같은 아티스트가 된 것 같아요. 진짜 밀리 피처링한 음악들이 요즘 되게 많더라고. 자, 이 곡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이거 이렇게 읽는 게 맞나? 모데이바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구글 번역 해석을 해보면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가사 해석해보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예 클럽 뱅어가 될 수 있는 약간 좀 그런 가사예요. 약간 날라리 같은 리얼 플레이어 그런 애들이 노는 방식들을 약간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재밌는 점이 있어요. 2P의 음악이 이 곡의 약간 제목처럼 조금 라이트해진 느낌이 있어요. 사실 2P 하면 강한 느낌의 랩을 뱉는 래퍼이기도 하고 물론 간혹 가다가 이제 좀 뭔가 팝적인 바이브의 음악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 머리 잔상에는 2P라는 래퍼는 굉장히 터프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좋아하는 래퍼라고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프로듀싱은 타이타늄 엔터테인먼트의 어찌됐든 메인 프로듀서인 칸이 역시나 이번에도 작업을 했습니다.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기존의 2P의 스타일과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라이트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신선한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P Southside featuring Millie Modeibao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역시나 이 비디오에서도 밀리의 재능이 또 빛이 나는 부분이 있죠? 오. 아, 나 이런 플로우들이 좋단 말이지. 2P가 되게 좀 뭔가 가시도치고 좀 굉장히 강한 느낌으로 딱 뱉으면 밀리가 되게 유연하게 그 특유의 그 태국어 어감으로 훅을 딱 맡으니까 너무 밸런스가 좋은 거야. 그 뮤직비디오 연출도 굉장히 좀 힙한 감성들이 있죠. 그리고 막 2P도 이제 뉴에라 같은 거 쓸 때 저희들이 이제 좋아하는 어떤 뭐 화려한 디자인 뉴에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쓰고 나오고. 이런 거 좋아. 따따라라 따라라라 따. 오케이. 좋은 플로우예요. 플로우도 굉장히 무겁지 않고 라이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잘 만든 것 같아. 좋다. 밀리. 되게 뭔가 칠하면서 흐느적한 플로우가 너무 좋다. 와 미쳤는데? 최근에 밀리 음악들이 노래 부르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랩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미쳤다. 플로우 현란해요 진짜.
이 곡의 BPM과 밀리의 목소리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니까 그거 듣는 맛이 있어. 왜 이렇게 잘해? 여러분들, 밀리 래퍼스의 와 진짜 현란하다. 저 이렇게 현란하게 래퍼스 짜온 거는 처음 들어요. 대단한데? 야. 곡은 라이트해졌지만 랩만큼은 두 사람 다 너무 탄탄해. 지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단어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플로우를 짜는 게 들리거든요? 굉장히 신선하다. 곡도 길지도 않고 딱 짧아요. 임팩트 있게 딱 끝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잘 봤습니다. 2P 오랜만에 돌아온 2P의 뮤직비디오를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다가 2P가 좀 새로운 변신을 한 것 같아서 좋아요. 이전 리액션 비디오에서 제가 릴렉스의 어떤 충격적인 음악적 변신을 되게 좀 잘한 선택인 것 같다고 제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 2P는 이번에는 좀 자신의 어떤 뭔가 카리스마 있는 그런 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거를 좀 누르고 뭔가 절제되면서도 굉장히 현란한 플로우? 아무래도 밀리도 현란한 플로우를 워낙 구사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약간 그런 느낌의 포커싱을 맞춘 것 같고 곡 자체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다 보니까 두 사람의 랩을 듣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마치 내가 차 조수석에 타고 2P나 밀리 같은 래퍼들이 엑셀레이터를 꾹 밟고 현란하게 운전을 하면 내가 그걸 옆에서 즐기는 기분인 거야. 밀리 피처링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거 보면은 밀리가 진짜 작업을 정말 많이 한다. 여러분들 본인 앨범 작업도 해야 되지만 다른 아티스트들의 작업까지 도와줘가면서 한다는 거는 진짜 부지런한 거거든요. 와 진짜 이거 밀리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2P는 사실 제가 태국 힙합을 처음 접했을 때 알게 된 한 두세 번째로 알게 된 아티스트가 2P일 거예요. 첫 번째가 제가 나보유의 형님을 통해서 타이타니움 엔터테인먼트를 처음 알았으니까 이제 소속인 2P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았죠. 그 YMPL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아직도 잔상에 많이 남습니다. 그때 2P의 그 진짜 강력한 남자다운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라이브 영상이 유튜브에 있길래 보면은 지금도 그 에너제틱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2P도 필드에서 오래 활동을 한 이젠 진짜 베테랑 래퍼인데 뭔가 아직도 이런 베테랑 래퍼들이 이런 좀 음악적인 변신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걸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2P라는 래퍼가 너무 옛날 올드스쿨 래퍼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베테랑인 거는 맞잖아요. 좋습니다. 저는 뭐 2P의 랩 스킬에 대해서도 원밀만큼이나 좋아하기 때문에 원밀은 뭔가 오리지널러티 있고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로 좀 그런 좀 칠한 느낌으로 랩을 뱉는다면 2P는 딱 한국 힙합? 한국 래퍼들이 좀 이제 원하는 스타일대로 가는 래퍼죠. 빡세고 타이트하고 하드하고 그런 것들을 한국 래퍼들은 많이 그런 기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P의 랩을 들었을 때 이 사람 랩 진짜 좋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좋네요. 이번 곡도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들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